안녕하세요. 리눅스 마스터의 저자 김윤수입니다. 이제 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대비 및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보안과 관련해서는 주제 영역과 기술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서는요. 중요한 솔루션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특징과 종류를 기억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IP 테이블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정 방식과 세부 속성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대표적인 예제를 해석하실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보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은 좀 빠르게 진행하고 뒷부분은 중요한 예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안 솔루션이 있는데요. 당연히 보안 솔루션을 이용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방화벽이 있습니다. 방화벽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기 보시면 만약에 여기 보면 서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부에서 접속하는 사용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버와 사용자 앞에 방화벽을 두어서 접속을 제한하겠다라는 겁니다. 악의적인 트래픽을 막고 허가된 트래픽만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드웨어로도 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화벽은 접근 제어와 로깅, 감사 추적, 사용자 및 호스트 인증 등의 기능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는 것도 제어할 수 있고요. 로그를 남길 수도 있고요. 규칙을 등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 초기 방화벽은 주로 패킷을 필터링하거나 그 다음에 제어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단일 기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 기능을 내장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서 방화벽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예제로서 그 어떻게 보면 보기 지문으로서 1번 방화벽은 허가된 트래픽만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제한다라는 게 있고 2번 방화벽은 기타 등등 복합적인 기능을 제공한다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만약에 다른 예제를 봤는데 뒤에 설명드린 무슨 접근 제어라든지 IPS라든지 IDS라든지 이런 설명들이 다 맞아요. 다 맞다면 틀린 것으로 요걸 선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이것도 방화벽의 설명으로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좀 설명드린 이유가 최근에 여기 설명되는 최근의 보안 솔루션들이 요즘에는 단일 기능만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복합된 기능을 다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보안 솔루션들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중심을 내용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해주시는 게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지문에 있는 다른 내용들의 참거진 유무를 봐서 제일 적절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시거나 제일 적절한 것을 정답으로 찍으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방화벽의 세부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스크리닝 라우터 방식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요. 방화벽 기능을 탑재한 라우터를요.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 사이에 이렇게 딱 두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된 패킷만 통과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베스천 호스트 방식이 있습니다. 이 호스트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왠지 PC, 소프트웨어 그런 느낌이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면요. 방화벽 기능을 탑재한 호스트, PC인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중간에 위치시켜서요.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연결하고요. 허가된 것만 통과시키거나 제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위에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복합적인 보안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지요. 단점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이 시스템이 해킹을 당하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보안 취약점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보안 구성은 쉽게 뚫릴 수 있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듀얼 홈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이 듀얼 홈 게이트웨이와 앞에 있는 베스턴 호스트 방식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베스턴 호스트 방식을 보시면은 바로 통과하고 있잖아요. 근데 듀얼 홈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네트워크 카드를 두 개를 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스턴 호스트 방식인데 네트워크 카드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통과시킬 거냐, 통과시키지 않고 제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장점으로는 네트워크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성이 높고요. 내부 IP 주소가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베스턴 호스트가 갖고 있는 자체 보안 취약점은 계속해서 그대로 갖고 있다는 단점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드 호스트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듀얼룸 게이트웨이와 스크린딩 라우터를 이러한 방식으로 배치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스크린드 서브넷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보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듀얼룸 게이트웨이 양쪽으로 스크린딩 라우터를 배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또 특징은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침입 탐지 시스템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침입 탐지 시스템 IDS는요. 네트워크 및 서비스에 대한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겁니다. 탐지하는 보안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기능으로는요. 당연히 탐지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요. 분석을 하게 되고요. 탐지를 하게 되고요. 추적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IDS 시스템의 유형으로는요. 호스트 기반과 네트워크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기반은요. 말 그대로 서버, PC, 호스트, 소프트웨어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네트워크 기반은요. 네트워크 세그먼트별로 별도의 탐지 장비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IDS에 관련해서는 중요한 개념이 있어서 또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오용 탐지와 이상 탐지가 있습니다. 오용 탐지는요. 알려진 공격 패턴을 등록한 다음에 비교해서 탐지하는 방식이고요. 이상 탐지는요. 정상적인 패턴을 등록한 다음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공격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주요 특징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침입 방지 시스템 IPS에서 살펴보겠습니다. IPS는요. 침입 탐지의 수동적인 방어 시스템뿐만 아니라 능동적인 방어와 차단 등 사전 공격 대응을 중심으로 한 보안 시스템입니다. 앞부분에 봤던 IDS와 큰 차이점이 IPS는 차단, 방어까지 포함된 능동적인 보안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PS는요, 침입에 대한 경고 이전에 공격을 차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IDS와의 차이점을 함께 생각해 주시면서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스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스노트는요, 그 리눅스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공개형 IDS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가 된 상황은 아닙니다. 출제가 된 것은 아닌데, 혹시라도 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출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담아놓기도 했고요. 만약에 독자분들 중에서 혹시, 보안기사라든지, 다른 과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계시다 그러면 스노트에 대해서도 함께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본문에 담았습니다. 스노트는요 기본적으로 탐지 룰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고 침입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능으로는요 당연히 스니퍼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패킷 로그를 통해서 저장을 하고 로그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IDS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즉, 저장한 또는 탐지하고 있는 패킷을 분석해서 공격을 탐지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라든지, 포트 스캔이라든지, 앞서서 얘기했던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을 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스노트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이 스노트 룰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직관적으로 좀 보기는 이해가 되거나 암기하기는 좀 어렵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복잡하지만 좀 반복해서 보시면서 익숙해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노트 룰은요, 크게 헤더와 룰 옵션으로 구별되는데요. 헤더 같은 경우에는요, 동작 방식인 액션, 프로토콜, 소스, 즉 어디로부터 온 거냐, 디렉션, 패킷은 어디로 흐르느냐, 데스티네이션, 어디로 가느냐, 도착지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헤더가 있고요. 룰 옵션은 뭐냐면요. 이렇게 오고 가는 패킷을 어떠한 규칙으로 분석을 하고 어떠한 규칙으로 판단을 해서 어떻게 조치할 거냐, 이것을 담는 것들이 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헤더는 타깃, 대상을 선정하는 거라 그러면 룰 옵션은 그 타깃을 대상으로 어떠한 것을 점검하겠냐,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그런 것들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헤더의 예제는 이와 같습니다. 액션은 얼러트, 경고를 발생시키겠다. 프로토콜은 TCP, 소스는 10.0.2.2에서 소스 포드는 80에서 시작을 하는데
방향은 이렇게 데스티네이션 쪽으로 가는 거고 데스티네이션 IP는 10.0.2.7이며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80이다. 이러한 패킷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한 것이죠. 이제 스노트 롤의 주요 룰의 주요 옵션들을 살펴보면은요. 메시지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요. 노 케이스, 세임 IP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요것들을 한번 읽어 보시면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요. 뭐 우리 리눅스 마스터 시험과는 아직 큰 관계는 없겠지만 대표적으로 보시면요. 메시지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이런 조건들을 만족하면 어떠한 메시지를 출력할 거다라는 것을 명시할 수 있고요. 컨텐츠라는 항목을 통해서요. 이 페이로드는요. 실제적으로 데이터 패킷 내부 구조, 내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어떠한 문자열이 있는 경우에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 케이스는요. 문자열에서 뭔가를 검색할 때에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겠다 이런 것이고요. same IP라는 것은요. 소스와 목표 IP 주소가 동일한 것을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랜드 어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주소를 빅팀 공격 대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공격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탐지하는 게 same IP가 되겠지요. 자,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요. alert 메시지를 발생시킬 겁니다. 근데 그 메시지의 내용은 password detected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고요. TCP any에서 any, TC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어떠한 곳에서부터라도 192.168.10.0에 있는 이 IP 대역으로 패킷이 이동할 때 또는 들어갈 때에 내부적으로 그 패킷 안에 패스워드라는 게 있고 이 패스워드를 비교할 때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는데 패스워드라는 게 있다고 그러면 패스워드 디텍티드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SID는 이러한 룰에 대한 ID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룰에 대한 ID, 식별자가 되겠지요. 자, 랜드 어택 같은 경우에는요. same IP라는 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도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인 IP 테이블스와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테이블스는요, 리눅스의 방화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패킷 필터링 정책을 사용해서요, 특정 패킷을 분석하고 그 패킷을 허용 혹은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NAT, 네트워크 트랜슬레이션 어드레스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IP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집에 있는 공유기 하나의 공인 IP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개의 장치들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러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IP 테이블스는요 커널에 넷필터라는 모듈이 있는데 리눅스 커널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듈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패킷을 필터링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IP 테이블의 정책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한 다음에 일부 패킷을 제한하는 방식이나 모든 것을 거부한 후에 일부 패킷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내용들은 혹시 우리 그 리눅스 마스터의 그 보기 지문 중에 맞냐 틀리냐라는 것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IP 테이블스의 패킷 흐름도는 이 그림과 같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IP 테이블의 이제 구조를 볼 텐데요. IP 테이블스의 구조를 볼 텐데요. 지금부터는 좀 우리가 항상 암기할 게 너무 많아서 좀 공부하는 입장에서 힘들긴 하지만 대부분 암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하나하나를 전부 읽어드리기보다는 중요한 것만 정말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을 꼭 집어가지고 설명은 드리겠지만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거라도 꼭 암기 수준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기출문제 나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항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IP 테이블스에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즉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다는 건데요. 필터가 있고요. NAT이 있고 NAT가 있고요. 맹글이 있고 로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필터와 NAT, 특히 NAT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IP 주소와 포트를 변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으로서 이런 테이블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필터는요. IP 테이블스의 기본 관리 테이블이 돼서 패킷 필터링 등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볼 건데요. IP 테이블스의 필터 테이블을 보겠습니다. 미리 정의된 세 가지 체인이 있고요. 이 세 가지 체인을 이용을 해서요. 정해진 규칙을 수행하거나 패킷 필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필터에 있는 필터 테이블의 체인을 볼 텐데요. 인풋과 아웃풋과 포워드가 있습니다. 인풋은 말 그대로 유입되는 패킷이고요. 아웃풋은요, 호스트를 출발지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패킷을 필터링하게 되겠습니다. 포워드는요, 라우터로 사용되는 호스트에서 통과하는 패킷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호스트 컴퓨터가 목적지도, 그러니까 호스트 컴퓨터가 목적지가 아닌 패킷을 관리하는 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것을 이제 기억해 주길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로 IP 테이블의 NAT 테이블 오겠습니다. NAT 같은 경우에는요, 네 개의 체인이 있는데요. 프리 라우팅과 포스트 라우팅과 아웃풋 인풋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 중요한 부분은요, 프리 라우팅과 포스트 라우팅이 되겠습니다. 프리 라우팅은요, 패킷이 도착하는 주소를 변경하는 것이고요. 포스트 라우팅은요, 패킷의 출발지 주소를 변경합니다. 이것을 마스커레이드라고도 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IPTables의 사용법을 볼 텐데요. IPTables 뒤에 -t에다가 테이블 이름을 주고요. 액션을 주고요. 체인 이름을 주고요. 매칭하는 규칙을 준 다음에 -j 한 다음에 타겟을 줍니다. 즉 버릴 것이냐 아니면 수용할 것이냐 이런 게 되는 것이죠. 네, 세부적인 내용을 볼 텐데요. -t 테이블 이름에는요. 필터, 나트, 맹글, 로우 중에 하나로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폴트인 필터 테이블 이용할 때는요. 이 항목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액션 같은 경우에요. 체인을 대상으로 수행할 명령인데요. 이게 명령의 종류가 많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테이블을 살펴볼 거고요. 자, 체인 이름이 있습니다. 체인 이름은요. 테이블 이름에 대해서의 체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체인 이름은요. 대소문자를 구별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매치 규칙은요. 패턴을 처리하기 위해서 점검할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별도의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 타겟이 되겠습니다. 규칙을 만점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별도의 표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은 기억해 주시되 이후에 설명할 표의 세부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체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액션 항목인데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 마이너스 대문자 N은요.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X는 지우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L은 현재 체인 목록을 표시하는 리스트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F가 현재 지정된 체인의 모든 정책을 삭제하는 겁니다. 즉 플러시 어떻게 보면 초기화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F는 자주 사용되기도 하고 물어보는 거기도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C로 테스트를 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P로 기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체인 내부를 대상으로 한 주요 액션 항목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A부터 R까지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A는요. 새로운 정책을 추가하는 건데요. 어펜드입니다. 맨 마지막에 추가하는 것이죠. 마이너스 I 한 다음에 체인 번호가 마이너스 I 한 다음에 라인 번호가 들어가는데요. 이건 인서트인 겁니다. 지정한 라인 번호에 추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T는 제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R은 수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매치 항목이 있습니다. 이건 조건을 지정하는 것이잖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직관적이기도 한데요. 마이너스 소스 IP, 그러니까 출발지 IP죠. 마이너스 T, 데스티네이션 IP, 그 다음에 NAT, 느낌표는 아니란 뜻입니다. NAT의 의미가 있습니다. 즉, 뒤에 따라오는 규칙은 제외한다는 게 되겠죠. 마이너스 P로 프로토콜을 설치하고요. 마이너스 I로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설치합니다. 입력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선택합니다. 마이너스 O로 출력 네트워크의 인터페이스를 설치하고요. 자, 마이너스 마이너스 S포트, 소스포트, 마이너스 마이너스 D포트는 타깃포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TCP 플렉스를 이용해서 TCP의 그 세부 플래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싱크라는 플래그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었던 플래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길 권장해 드리고요. 마이너스 M 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매치가 특정 모듈과 규칙과 매치돼서 좀 세부적인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제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좀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이너스 J, 즉 타깃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억셉트가 있습니다. 허락하는 거죠. 리젝트가 있습니다. 패킷을 거부하는데요. 상대방에게 응답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TCP일 때는 리셋 메시지를 전송하고요.
UDP일 때는 포트 언리처블 메시지를 전송합니다. 드롭은요, 패킷을 거부하는데, 버리는데 상대방한테 응답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큰 차이점이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 필터링 예제를 볼 텐데요. IP tables -a input입니다. 추가하는 거죠. 어펜드하는 거죠. 근데 소스가 192.168.10.7이고요. 그렇죠? 데스티네이션은 로컬 호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 드롭을 하겠다라는 거죠.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드롭이니까 리젝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응답 없이 그냥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에서는요. -j 하고 리젝트이죠. 리젝트. 리젝트니까 어떤 건가요? 거부하면서 드롭하면서 어떤 응답 메시지, 신호를 상대방께 보내주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 번째에서는요. NOT, 느낌표가 있고 마이너스 P의 ICMP죠. 그러니까 ICMP 패킷이 아닌 모든 패킷에 대해서 Accept, 허용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아마 읽어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었을 테니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한 IP 테이블스의 정보들은요, 저장도 할 수 있고요, 부팅하면서 자동으로 저장, 적용하거나 또는 저장해놓은 룰을 읽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IP 테이블 세이브라는 명령이 있는데요, IP 테이블스 정책을 파일로 저장하는 명령이고요, IP 테이블스 마이너스 세이브 한 다음에 리다이렉트죠, 파일명 형식을 이용하게 되면 특정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렇게 저장한 파일을 읽어드려야 되잖아요. 읽어드리는 방식은요. IP 테이블 리스토어라고 하면서 저장해놓은 파일명을 주어서 이렇게 읽어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만약에 서비스 IP 테이블스 세이브라는 명령으로 IP 테이블스 정책을요. ETC의 sysconfig 밑에 IP 테이블스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서비스 IP 테이블 스타트 명령으로 IP 테이블, 즉 방화벽과 관련된 부분을 실행할 때 자동으로 읽어들여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부팅할 때 자동으로 어떻게 보면 설정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어떤 부가적이기도 하지만 또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거기도 합니다. IP 테이블을 이용해서 NAT를 구성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NAT는요,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이고요. 네트워크 주소를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의 공인 IP를 다수의 호스트가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요 내용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길 좋겠는데요. 네트워크 구분에 있어서 노멀 라트는 사설 IP를 공인 IP로 변환하는 거, 리버스 라트는 거꾸로죠. 공인 IP를 사설 IP로 변환하는 거. 예,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꼭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마지막에 주소 변경 여부로 소스 NAT과 데스티네이션 NAT이 있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스 NAT은요, 소스 IP 주소를 변환하는 거, DNAT, 데스티네이션 NAT은 목적지 IP 주소를 변경하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P 테이블스는요, 앞에서 이야기 드린 소스 NAT과 데스티네이션 NAT 모두를 지원합니다. 만약에 소스낫을 이용하게 된다면요, 공인 IP 주소 하나를 다수의 호스트가 공유해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데스티네이션 낫을 이용하면요, 하나의 공인 IP로 여러 개의 서버에 접속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있죠?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설정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낫 설정 예제인데요, IP tables -t 테이블 이름으로 낫을 준 거죠. 그 다음에 포스트 라우팅입니다. 포스트 라우팅. 포스 라우팅 체인의 정책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소스 NAT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출력, 바깥으로 나가는 게 ETH0가 되는 거고요. 나가는 패킷을 대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J인데 SNAT입니다. 아, SNAT으로 설정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o 222.253.10.7 이렇게 변경을 하겠다는 겁니다. 소스 주소를 이렇게 변경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IP 대역 주소를 지정해서 소스 주소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동 IP 주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마스커레이드라고도 합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데스티네이션 NAT, 즉 DNAT을 하는데요.
목적지 IP 주소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프리 라우팅 체인의 정책을 설정합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프리 라우팅을 선택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그 프리 라우팅 체인의 정책을 설정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포트는 TCP가, 프로토콜은 TCP가 되는 것이고요. 목적지 주소가 여기 마이너스 D입니다. 222.235.10.7일 경우,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80일 경우, DNAS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DNAS로, 그 데스티네이션 NAS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192.168.10.7-80으로 목적지 주소를 변경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요, 웹 브라우저의 프록시 옵션을 설정하지 않고도요, 네트워크 패킷을 마치 프록시처럼 동작하게끔 뭔가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투명 프록시라고도 합니다. 해당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고 해석이 되시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는요, 리눅스에서 NAT를 이용하려면요, PROC 밑에, SYS 밑에, 네트워크, 네트 밑에, IP 버전퍼 밑에, IP forwarder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 값이 1로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기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